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세의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내 마녀의 날.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빠르게 오늘의 시황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는 1% 상승, 코스닥은 0.08% 상승으로 마지막에 내 마녀의 날이다 보니 쭉 빠지고 마무리가 되었지만 보통 이렇게 쭉 빠지고 마무리가 되면은 다음날 오르는 모습이 가끔은 나타나더라고요. 그 부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코스피 오늘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쭉 올라가나 했더니 그래도 윗골이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전고점 결국은 깨지 못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2.7% 상승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음봉이었습니다. 많이 아쉽죠. 에코프로빔은 포화권. 그리고 에코프로빔의 차트를 보면 겉허향 후 오른쪽으로 좀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며 21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호재 소식 하나만 나오면 다시 양봉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다음주에 또 인터배터리라는 이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오늘 저녁에 테슬라가 주가가 쭉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호재를 등에 업고 내일 아니면 다음주 2차전지의 시간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을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싹 쓸어갑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크게 매수했고요.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샀나? 삼전, 포스코 인터내셔널, APR, HD 현대 마린 솔루션, 현대차를 매수하고요. 그 반면 매도한 거는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LS일렉트릭을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15% 급등합니다. 특히 대장주가 올라가는 모습이죠. 대왕고래 관련주.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갈만한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다음주에 있을 6.18 쇼핑 축제 때문일까요? 화장품 관련주 신고가 릴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가 오늘 좋았습니다. 당장 다음주에 새로운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어제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기대감에 이어져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신고가 써냅니다. 환율은 조금 상승해 1374원, 원자재는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 아시아 증시는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항생은 0.5% 상승합니다. 미국 선물은 오늘 또 반등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 또 좋네요. 이 흐름 내일까지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물 옵션을 보면은 오늘 외국인 내 마녀의 날이긴 하지만 선물과 콜 옵션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곱버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삼성전기, LG전자, DB하이텍, LG화학, 두산에너빌리티, LG노텍, 에코프로비엠, 동양철관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보시면은 개인이 곱버스를 사는 이유는 아까 코스피 차트 기억나시죠? 보시다시피 전 고점에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뚫지 못한다. 여기에 베팅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박스권일지 아니면은 박스가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어서 한 번 더 쭉 올라와서 2800을 깨고 올라갈지 일단 개인분들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 박스에다가 베팅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추가 상승 기대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여기이기 때문이죠. 이 친구가 그냥 한 번만 고개를 들면은 2800은커녕 2900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아, 현대차, HLB, HD현대일렉트릭, KB금융, YC, 크래프톤, 셀트리온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입니다. 한미반도체, 코스모 신소재, LNF, 포스코 인터내셔널, LG에너지솔루션, SKC, 두산로보틱스, 한국가스공사, HD현대마린솔루션,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을 매수합니다. 효율적입니다. 내일은 그리드위즈라는 기업이 상장하고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SOS랩 청약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8행 시간에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G7 정상회의 라메디텍이라는 기업이 상장 한국투자스펙 청약이 있습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반도체, 화장품, 전력설비. 자,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 영향 플러스 하이닉스가 6년 만에 최대 실적 달성 전망이 나오며 한미반도체 8% 상승, SK하이닉스 3% 상승. 차트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네오셈도 4% 상승, 코리아 서킷트 5% 상승, CXL 관련주도 좋았고요. 에이징랜드 8% 상승, 삼성전자 2% 상승으로 반도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급등합니다. 뷰티 시장이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주 6.18 쇼핑 축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많이 못 올랐던 중국 화장품 관련주, 그러니까 화장품에도 관련주가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가 무대, 그 다음에 뭐 미국이 무대, 중국이 무대 이렇게 관련주가 나뉘어져 있는데 중국 관련주는 이때까지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6.18 쇼핑 축제, 중국 축제 기대감이 나오며 중국 화장품 관련주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녀공장 20% 상승, 토니모리 14% 상승, 청담글로벌이 대표적 중국 화장품 관련주로 말할 수 있겠죠. 16% 급등, 그리고 선진뷰티사이언스 9% 상승, VT 8% 상승, 에이블 CNC 10% 상승, 전부 다 차트가 기가 막힙니다. 코스맥스 8% 상승, 뷰티스킨 6% 상승, 전력설비 관련주 오랜만에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여당 전력망 특별법 발의 추진 소식에 상승 출발했으나 마지막에는 조금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대원전선 9% 상승, 재룡산업 5% 상승, 가온전선 4% 상승, 삼화전기 3% 상승, HD 현대일렉트릭 4% 상승, LS에코너지 3% 상승. 다만 LS와 대한전선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LS전선, 대한전선 기술 유출 의혹 보도가 나오자 대한전선이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음식료 관련주 좋았습니다. 하반기는 라니냐 전망 속 곡물 가격 상승이 또 나타나면 음식료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다라는 엄청난 장밋빛 미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0.8% 상승, 농심 0.5% 상승, 진짜 음식료 하반기까지 계속 갈까요? 우양 4% 상승, S&D 상한가 도착. 전기차 기사인지가 몇몇 기업들은 좋았고 몇몇 기업들은 나빴습니다. 일단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추가 관세를 확정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엘젠솔은 3%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삼성 SDI는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NNF는 3% 상승해 에코프로 워터릴지는 보합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전기차 무역 대결이 나타나게 되면 전기차 전체 판매량이 감소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HL만도 7% 하락, 대주전자재료 6% 하락으로 크게 하락한 전기차 관련주도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히 라이콤의 차트가 꽤나 괜찮은 것 같죠. 겉토양이 두 번 연속 나왔습니다. 내일 또 갈지 보도록 하고 현대 오토에보도 3% 상승. 저출생 관련주 좋았습니다. 꿈비 8% 상승, 아가방 컴퍼니 7% 상승. 다만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발표된다고 하니까 이 흐름이 이어질지 보도록 할게요. 제로투세븐 4% 상승, 삼성출판사 3% 상승, 대왕고래 관련주 계속합니다. 한국가스공사 13% 상승, 포스코인터내셔널 20% 상승, 그리고 엄청난 12 발행 소식으로 장 초반 크게 급락했던 동양철과 마지막에는 쭉 올라와서 11%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넥스텔도 2% 상승합니다. 웹툰 관련주 다시 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승인이 곧 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와이랩 3% 상승, MBT 3% 상승. 자, 오늘의 시황전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오!